저번에 못 잡은 문어를 잡으려고. 아 진짜? 맞아. 아 또 잡아. 집착인데 집착이 있어. 그때 그 100점 100승이라고 그랬는데 맞아. 약간 창피했나 보다. 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진짜 잡을 수 있어. 날씨 좋고 너. 너. 더 잘하고. 잘하면 되겠다. 아, 또 그 살려주시네. 남자친구 약간 이강인 닮았네. 그치. 10년 후 이강인 저렇게 될 것 같아. 물어 잡으면 살고. 10년 안 돼요. 아직 현역이에요. 외모가 성숙해질 거 아니야. 여기는 포스터라는 곳이에요.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 북쪽으로 가면 또 따뜻해지니까. 남반구니까 북쪽 가면 따뜻해지구나. 네. 예쁘다. 와, 재밌겠다. 저런 데 너무 좋아. 다양한 바다 동물들이 있었어. 아, 문어 있네, 있네. 낚시 포인트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아이고. 야, 오늘은 좀 성공해야 될 텐데. 네. 할머니가 이쪽 근처에 사셔가지고 이번에는 문어를 잡아서 여름이니까 보양식을 할머니께 맛있게 요리해 드릴 계획인데요. 선물로. 아, 해신탕. 아, 저걸 한다고? 해신탕? 일단은 먼저 문어를 잡아야 돼. 그치, 문어를 잡아야 돼. 문어 안 잡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백종목만 거지 뭐. 근데 문어 말고 다른 거 소라도 또 잡아도 되고. 소라도 좋아. 근데 문어를 더 좋지. 문어. 알았어, 잡으러 가자. 잡을 수 있어. 가자. 야. 둘이 호흡은 좀 안 맞네 오늘. 야,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봐. 이거 봐. 안 했어. 안정환 씨도 선수 시절에 보양식 많이 드셨죠? 아, 전 많이 먹었죠, 뭐. 일단은 선수 시절 때 이제 물개 많이 먹었고요. 물개? 왜? 물개. 이게 물개요? 지금은 불법일 거예요. 아마 지금은 안 먹으니까. 저 선수할 때는 그게 먹어도 문제가 없어서. 진짜요? 그 계속 먹었어요. 탕으로 이렇게 그 한약처럼 즙 내서. 야, 근데 진짜 뭐 인터넷에서 한번 장 보고 와서 장어를 한 마리 사왔는데 장어가 아나콘다만해. 자연산이요? 자연산. 이만해. 근데 그거를 이제 씻어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움직이니까. 근데 걔가 끓이기 전까지는 엄청 막 날리다가 그러니까 조금 끓이고 나면은 뱀 껍질처럼 뭐가 이렇게 둥둥 떠요. 우와. 네. 장어인데. 네. 한약에 하얀 거지처럼 다 해가지고 짜가지고 즙만 먹는 거예요. 다 걸러내고. 근데 결국은 내가 그때 봤어.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어가지고. 힘들죠. 네. 이쪽은 안 아파 하든 꼬집이라고. 신경이 사라졌어. 이쪽은 거의 뭐. 열어보면 갑옷 이렇게 여기만 돼 있고. 탄탄해. 난 아픔을 못 느껴. 야, 오늘은 꼭 잡아야 될 텐데 진짜. Do you think you can catch an octopus this time? This time? Yep. I don't know, but I will try my best. 남자친구는 자신감이. Countryside people don't usually eat octopus. So there are heaps of octopus, I guess. I can already sense the octopus in the ocean. Okay, you ready? I'm so ready. Let's do this. 밤이면 이쁜데. 가능성이 조금 더 없겠죠. 50% 올라가죠. 잡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난 사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난 누가 잡아다 주는 거. 그렇지. 그게 그거지. 뭐. 차라리 그게 나아요. 잡을 수 있어. 가자. 야, 있어야 될 텐데. 들어갔어. 손 잡고. 지금 저 바위 틈에 있는데. 아, 뭐야? 뭐야? 뭐지? 어우, 잘한다. 수영 잘하네. 잡아야 될 텐데. 있을 텐데 찾아야 될 것 같아. 문어 안 잡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할머님한테 보양식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잡아야지. 잡았어? 뭐 있어?
잘 안, 난 모르겠네. 있어? 어? 어이야. 아. 벌써 나왔어? 뭐야, 없다며. 어떻게 된 거야? 아, 우리 오늘 망했지. 나 어쩔 수 없었어. 아니, 결국에 문어는 없었대요.